Nice Game TV.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독자적 오디오 기술로 뿜어져 나오는 웅장한 온보드 게이밍 사운드 울트라 드러블 5 플러스 기술로 더욱 강화된 시스템 안정성 기가바이트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12강 A조 경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을 맡은 당군 김은중이고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실 두 분의 해설자 모셨습니다. 강승현, 하강석 해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길고 길었던 16강이 모두 이제 마무리가 되고 네, 네 팀이 NLB에서 12강에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챔스에서 8팀이 합류를 해서 총 12강, 12팀이 이제 오늘부터 12강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특히나 챔스에 있던 팀 중에 첫 선을 보이게 되는 두 팀이 워낙 이제 또 네임빌류가 있고 팬덤이 확고한 팀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늘 또 NLB를 그 어느 때보다도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NLB에 실제 이 관람하시기 위해서 저희 나이스 게임 TV를 찾아주신 분들 저희 추첨을 통해서 기가바이트에서 제공하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또 네,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즐겨주시면 더욱더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 또 클랜 배틀이 이제 시작이 됐죠. 네. 특히나 8월 정원전 같은 경우에는 WCG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프로팀들과 맞붙을 수 있는 2차 예선 참여 자격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 치열한 경기가 진행이 되고 뭐 매일 경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는 참여하시는 분들 건승 거두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는 네이버 아프리카 유스트림 다운팟을 통해서 송출되며 나이스게임TV 컨텐츠샵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 12강 이제 A조 처음 경기를 펼치게 될 텐데 어떤 팀들이 오늘 A조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는지 오늘의 경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A조 조별 대진입니다. 먼저 제니스 블라스트와 머스트 스터디 하드 팀이 첫 번째 경기를 펼치게 되고요. 네. 여기서 승리한 팀이 나진 소드와 경기를 펼쳐서 블랙 나진 블랙 소드 네, 최종 승리자가 8강에 진출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매치 머스트 스터디 하드와 제니스 블라스트가 맞붙게 돼요. 네, 머스트 스터디 하드 굉장히 재미있는 팀이에요. 특이한 컨셉 픽들을 많이 가져오고 뭐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드래곤 트라이를 한다든지 재기발랄한 경기들과 특이한 픽들을 선호하는 팀인데 뭐 본인들 표현을 빌리자면은 16강 진출이 확정되자마자 나진 소드가 합류하면서 탈락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본인들 스스로 네, 경기 자체를 지금 즐기고 있거든요. 관련된 인터뷰가 이제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제닉스 블라스트만큼은 상대로 이기고 싶다고 해요. 왜냐면 이 팀이 실제 그 서킷 예선에서 제닉스 블라스트에게 패배를 하면서 챔스의 문턱을 못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패배 경험이군요. 네. 그 어떤 복수전을 위해서 제닉스 블라스트만큼은 반드시 이기고 싶다라는 각오를 밝혔고 제닉스 블라스트 입장에서는 이미 이겼던 아마추어 팀에게 질 생각, 우리가 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겠죠? 그렇죠. 자, 양 팀의 라인과 선수 정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일로 블렘블 김광우 선수 그리고 스타크 박민석 선수입니다. 네, 마일로 블렘블 선수는 게임에 오래한 만큼 챔피언 폭이 넓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고 스타크 선수는 예전에 그 둘기 아이디 썼던 선수인데 굉장히 그 챔피언이 자기만의 챔피언은 없어요. 근데 그 대세에 뜨는 챔피언들 다 할 줄 알아요. 이게 프로에게 정말 필요한 소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크 선수에게 저는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지만 그래도 마일러 브레임 선수의 게임 경력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양팀 탑 확인해봤고요. 정글입니다. 이즈렐 짱짱맨 박효준 선수 그리고 퀄리티 허원석 선수입니다. 네, 뭐 제일 특이한 부분은 이즈렐 짱짱맨 선수가 누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부분이고 이 누누를 활용한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빠른 드래곤 트라이 이런 전략적인 요소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의식을 해야 될 것 같고 역시나 최근은 프로팀 아마추어팀 가리지 않고 1티어 정글러는 무조건 리신이라는 거
오늘도 리신이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양팀의 미드라이너입니다. 런드라의 최재우 선수 그리고 매니리즌 김승민 선수입니다. 네, 런드라이 선수 뭐 모스 챔피언 갱 플랭크가 있긴 한데 저건 이제 뭐 예전에 그 챔피언 그 약간 실험용으로 네. 픽했던 솔로 갱플이고 런드라이 선수는 원래 좀 정석적인 미드 좋아하고요. 반대로 매니리즌 선수는 정말 특이한 픽 좋아하는 미드라이너 유명하고 게임 흔히 오래됐지만 오래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거 되게 좋아하는 선수 유명해요. 네. 그리고 상성상 약간은 매니리즌 선수가 유리한 챔프가 좀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좀 미드 싸움에서는 관건일 것 같고 네 이렇게 원딜러들입니다. 김동희 1028 김동희 선수 그리고 뱅뱅 배준식 선수입니다. 뭐 그 배준식 선수가 최근에 좀 폼이 더 올랐다는 평가를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거든요. 지금은 팀을 옮기긴 했습니다만 예전보다 조금 더 뭔가 갈고 닦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김동희 선수도 지금까지 맞붙었던 그런 어떤 아마추어 팀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원딜 대결을 좀 더 각오를 굳혔어야 되지 않나 싶고 특히나 타워 철거가 굉장히 어려워진 현 팬치상 AD 캐리가 잘 성장해서 나중에는 캐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원딜러들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들을 보좌하는 서포터입니다. 파이브리 이동근 선수 그리고 보잉크 최선호 선수입니다. 네, 뭐 파이브 선수는 LFB 통해 많이 봤고 보잉크 선수가 재밌는 게 바로 전 시즌 제가 해설로 앉았기 전에 전 시즌 NLB에서 봤던 같은 팀 선수가 바로 보잉크 이 선수예요. 같은 팀 서폿이 이 선수 특징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말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말이 많지 않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원딜과 정말 호흡이 잘 맞으면은 말이 필요 없이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팀을 실제로 옮기고 약간 준식이 선수와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플레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기대가 많이 된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라인별 선수 정보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12강 바로 8강 진출팀이 가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각 두 경기씩 매치가 두 개씩 펼쳐지게 됩니다. 이 양 팀이 붙고 여기서 승리하게 되는 팀이 낮은 블랙소드와 최종 8강전을 이제 다투게 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되게 직관적으로 네. 감상하기 편할 겁니다. 네, 오늘 승리하는 팀이 온게임넷 챔피언스의 8강 첫 번째 경기의 승자 CJ 블레이즈와 KT 롤스터 블리츠와의 경기 블레츠의 경기의 승자와 붙게 된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아마 더욱더 흥미진진하게 오늘 NLB를 시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A조에서 올라가는 팀이 챔스 A조에서 내려오는 팀과 네네. 맞붙게 되는 아, 네. 패자와 네. 네, 죄송합니다. 그런 방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챔스와 또 NLB를 동시에 즐기시는 것도 이번 리그 오브 레전드 썸머 시즌 즐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중간에 잠깐 화면에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기가바이트 이벤트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이스 게임 팀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지금 보시는 이 PC를 저희가 드리는 네. 이벤트를 진행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컴퓨터 통으로? 아 그럼요. 네. 바로 그냥 드립니다. 아 통 크네요. 네. 나사 하나 빼놓지 않고 다 드립니다. 아 그런가요? 아 그럼요. 기가바이트 이벤트 중이니까 이벤트 네. 게시판 확인하셔서 컴퓨터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응모하실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경기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 한 가지 더 드리자면은 지금 뭐 롤드컵이 정말 이제 목전이거든요. 그렇죠. 숨가쁘게 달려가는 와중에 NLB 같은 경우도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일요일에 경기가 있습니다. 네. 12강 C조 경기가 일요일에 진행될 예정이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12시 정오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는 시청하시는 네, 차고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양팀이 준비되면 바로 첫 번째 1매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스 서디 하드 그리고 제니스 블라스트 과연 누가 승리하게 될지 가장 뭐 큰 관점은 역시 각 조별 이제 NLB에서 올라온 팀들이 한 팀씩 섞여 있는데 그 팀들이 과연 그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런 점이 저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되거든요. 네. 네. 그 측면에서 사실은 기대해 볼 법한 건 뭐냐면은 지난 시즌에 CTU거든요. 지난 시즌에 CTU가 순수 NLB로 스타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현재는 챔스에서 막 다크호스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만큼 돌풍핵이죠. 그렇죠. 이번 시즌 NLB에서도 네 개 팀 중 하나는 그런 돌풍핵이 될 수도 있을 거다.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과연 오늘도 이 제니스 블라스터 나아진 블랙 소드라는 정말 프로팀들이 질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머스터드 하드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지 혹시라도 네. 이 두 팀을 꺾고 살아남아서 8강 진출하게 된다면 네. 그야말로 대이변이거든요. 네, 그건 진짜 대박 중에 대박이 아닐까. 네. 네. 거기다가 좀 많이 앞서가자면은 이번 시즌이 끝나게 되면은 그 뒤에는 롤드컵이라는 아, 그렇죠. 전 세계 모든 LOL 팬들의 축제이기도 합니다만 그 어떤 LOL을 많이 즐기고 관심이
덜 하시던 분들도 사실은 LOL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시즌이 껴있거든요. 그렇죠. 그 말인 즉슨 아마추어 팀이 이번 시즌에서 성적을 굉장히 좋게 마무리하면은 LOL 관심이 증폭된 그 타이밍 잘 넘기고 나면은 프로팀 전향이나 뭐 스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면은 뭐 선수 스카우트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은 머스 서디 하드를 포함한 이 아마추어 팀들에게는 이번 시즌 성적 좋게 마무리하는 게 정말 좋은 타이밍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머스 서디 하드의 뭐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즐게 네. 모드로 한다. 네. 어떻게 마음을 비우는 것이 부담감 없이 그쵸? 편하게 할 수 어차피 우리가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정말... 아마추어의 강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큰 제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NLB로 내려오면서 그때는 팀 사정이 어땠냐면은 아 갑자기 막 좀 아니, 준비해야 되나요? 네네. 아니 그건 아닌데 아, 그건 아닌가요? 그때 분위기 자체가 그 약간 좀 팀을 깨고 네. 다 같이 갈 길 가자라는 그런 분위기여서 그냥 애초에 그때 상태에서 이미 팀이 파괴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음 편하게 했더니 팀이 파괴됐다고요? 예,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마음 편하게 했더니 더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아, 오히려 마음을 비웠더니 아, 네. 3, 4위전까지 네. 그렇죠. 더 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카울 머스터드 하드가 일단 제니스 블라스트 1매치를 상대로 어떻게 경기를 펼치게 될지 지금 1경기 빅벤 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신벤 바로 나오고요. 네, 일단 1픽으로 바로 리신을 벤했죠. 그리고 쓰래쉬 네 MSH 머스터디 하드는 쓰래쉬를 밴을 했습니다. 지금 블루가 제네스 블라스트고요. 그리고 네. 보라팀이 MSH입니다. 뭐 보이크 선수가 쓰래쉬를 잘하는 것도 유명하죠. 정글 위주 밴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게 자 제이스 오 제이스를 밴을 하네요. 그러니까 뭐 제니스 블라스트의 장점 중 하나는 매니리젠 선수의 아리에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리 자체가 최근에 예, 바로 나오네요. 대세기도 하고 MSH의 미드에 좀 카운터 경향이 되는 픽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견제스나 제이스 같은 네, 견제를 할 수밖에 없었고 바로 밴을 한 모습이네요. 트위스 베이트까지 밴을 했습니다. 자 MSH의 선택. 이렇게 미드맨 많아지면 정글러에 힘이 좀 쏠리거든요. 그렇죠. 정글 픽이 많이 중요하겠죠 지금. 이블린, 자르반, 앨리스가 벤이 됐으니까는 네. 이블린, 자르반, 누누 정도가 선호되는 정글러인데 자르반 네. 일단 자르반을 1픽으로 가져갑니다. 네. 역시 케이틀린이 네. 최근 경기 3경기에서 모두 케이틀린 사용했거든요. 네. MSH 이동희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틀린 먼저 가져가는 MSH 네. 그리고 뭐 서폿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지금은 뭐 나미를 가져가는 게 일반적으로는 좋다 많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은 케이틀린도 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서폿을 숨길지 아니면은 나미를 가져오고 그 어떤 나미를 활용한 압박 플레이를 갈지 또 이지로 짠짠맨 이 선수가 정글링을 도는 데 있어서 나미 그 챔피언 폭이 넓지는 않아요. 네. 뭐 자르반과 리신처럼 아마추어들의 제일 선호받는 정글러만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정글 픽하는데 머리가 아프긴 할 거예요. 자, 일단 나미와 케이틀린으로 바텀라인을 먼저 완성시킨 MSH 제니스 블라스의 선택 2픽 시작합니다. 원딜 서포트 정도 뽑아놓는 게 지금도 정석이고 그쵸. 네, 제일 무난한 거는 뭐 이지 소나가 되겠죠. 이지리얼과 소나를 가져갑니다. 그거 아니 명관이죠. 양 팀이 사실은 지금은 좀 서로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우리가 가져오면 필승이다라든지 준비된 전략이라는 느낌보다는 최대한 카드 숨기면서 지금 눈치 보기 작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좀 무난한 픽 구도 그리고 미드 탑을 숨기는 그런 구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자크 이건 미드를 숨기겠다는 생각인 것 같죠? 여기서 이제 정글러가 뭐 이블린 라머스 같은 계열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누누가 나올 것이냐 이게 사실은 MSH의 어떤 운영에 가장 큰 차이를 준 오! 세주아니 매니리젠 선수가 한번 즉게임으로 보여줬었죠? 네 세주아니가 지금은 글쎄요 소나와 이즈리에게 좋은 픽은 맞는데 반대로 말하면 소나 크레센도에 완전 망할 수도 있거든요. 네. 자, 이제 세주아니 선택을 했어요. 뭐 물론 자크와의 궁합은 굉장히 잘 맞습니다. 세주아니의 강제 이니시에이팅 플러스 자크가 들어가는 구도 혹은 자크가 먼저 들어가서 시선 끌었을 때 세주아니가 얼음감옥을 이렇게 좀 예쁘게 넣어줄 수 있는 거 문제는 거기에 이제 딜을 같이 폭딜을 넣어줄 수 있느냐고 그런 면에서는 카서스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장판딜이라고 쉽게 표현을 하면 장판딜일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이쪽은 제도와 신지들을 네, 꺼내들었고 에씨 아마 또 다른 거 픽을 하겠죠. 지금 제드 픽이 제드 픽이 정말 좋은 게 상대 그 장판녀 CC가 네. 세주아니 자크 나미가 전부 다 한쪽으로 치우친 장판이다 보니까 제드가 파고들면 상대적으로 KT는 지금 텅 빈 상태가 돼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제드 픽이 지금 정말 좋았습니다. 네. 결국에는 자크 카서스 자크와 세주아니가 만든 그림에 카서스가 들어가는 구도를 제드가 얼마나 무빙을 통해서 피하면서 딜을 넣을 거냐 플러스 그 진영 자체를 자르반이 커트해주거나 신지드가 먼저 돌아가는 식의 플레이를 해줄 거냐 이런 구도로 한타는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양팀 모두 픽은 이제 마무리가 돼서 탑에서 신지드와 자크가 맞붙게 되고 미든 제드와 그리고 카서스 그리고 원딜과 바텀 싸움은 이즈리 여소나 그리고 케이틀리 남입니다. 정글을 갖고 세주아니와 자르반을 선택을 해줬습니다. 네, 세주아니와 자르반을 놓고 보자면 당연히 초반 주도권은 자르반 쪽에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어떻게 넘길 거냐 특히 자크가 탑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더욱더 그런 게 자르반만 봐도 지금 무서운데 미드가 제드예요. 네. 특히 카서스는 제드 같은 챔피언에게 좀 로밍 싸움 많이 뒤처지기 때문에 주도권을 주고 시작하거든요. 일단 제니스 블라스트와 MSH. MSH는 뭐 NLB를 쭉 보신 분들이라면 네. 여기까지 올라오는 어떤 과정을 잘 보셨겠고 양 팀의 룬과 특성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즈리의 짝짱맨 선수의 세주안입니다. 세주안이 고정 체력의 공소. 성장 마법전 맞죠. 쉔 같은 세팅이네요. 성은 0 21구. 네. 공격 넣지 않고 세주는 뭐 말 그대로 CC 셔틀 느낌이죠. 그리고 그렇죠. 핑키함이 장점이고요. 최근에 또 러시아 서버 오픈 기념으로 스킨도 출시돼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다시 연구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자, 우리 자르반입니다. 자르반은 뭐 특이할 만한 점은 없고요. 물리피해와 방관을 섞어준 모습입니다. 네. 특성은 21구. 공격적인 세팅. 자, 탑에서 자크를 상대하는 신지드입니다. 스타크 선수 마관의 주문력 고정 주문력 네 제일 무난하죠. 이속과 주문력이 갈리는데 주문력을 넣었네요. 특성은 921입니다 체제는 주지 않고 약간 CC에 좀 더 잘 버티도록 설계됐네요. 자 그리고 신지들 상대하는 자크 마관 16 방어력 해설을 예측했네요. 왜냐면 이제 말로브롬블 선수에 대해서 강세 해설을 잘 알다 보니까는 네. 이 선수가 이런 수식어를 많이 붙여줬었거든요. 거의 고정 멘트죠? 아 이 선수 재밌는 게 네네. 제가 무명 시절부터 다음파 방송할 때 네. 꼭 들어와서 뭐라 했어 이 선수가 임도를 했거든요. 항상 들어와서 제가 기억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1년 반 전이에요. 오래된 얘기거든요. 해설은 픽을 예측하고 선수는 해설을 예측하고 아 그렇죠. 좋아요. 서로 이렇게 맞아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호흡이 좋습니다. 네 우리 뜻이 일치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훈훈한 장면이었어요. 네네. 우리 뭐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안내 말씀드리면은 금일 NLB 12강부터 저희가 이제 각 팀 아마추어 팀 같은 경우에는 대표 선수들 쪽에 지금 심판이 현장 파견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현장에서 선수들과의 커뮤니케이션과 이제 부정행위 방지를 통해서 더욱더 공정한 온라인 경기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즐겁게 경기를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방관 19. 방관 19예요. 영야 뜨고 올 수도 있겠는데요. 이때부터. 처음 셉니다. 딜 자체가 챔피언 대챔피언 딜이 어마어마하거든요. 21구. 저희 두 가지가 있어요. 영약을 들고 오느냐 도랑검을 들고 오느냐 차이인데 도랑검은 솔직히 좀 부담이 되니까 영약 가능성이 높죠? 네. 효율이 진짜 엄청 잘 나옵니다. 초반에. 자 이를 상대하는 런드라이 선수의 탈진 들었고요. 카서스입니다. 뭐 극방어 아니고 제일 무난한 룬 세팅이고 네, 무난 AP. 네. 대신에 제드가 그렇게 살아있는 그림자를 공격적으로 썼다가 킬을 못 내고 탈진 같은 것 때문에 빼야 되는 구도가 되면 제드도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21연구. 네, 이거는 매니리즌 선수의 컨트롤이 굉장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칼자로는 제드가 주고 있으니까요. 네. 자, 이렇게 양팀의 룬과 특성 세팅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승리하는 팀도 바로 8강 진출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진 블랙 소드와 또 경기를 펼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좀 긴 어떤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이 매치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네. 1경기 머스터디 하드와 그리고 제닉스 블라스 과연 누가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양 팀의 첫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ice Game TV. 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